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자진말소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이 간혹 있는데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고 그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기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요건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단기 민간임대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그 장기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그걸 우리가 세법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세법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 임대기간 요건 마찬가지입니다. 민특법에서 말하는 4년, 8년, 지금은 10년이죠. 그 임대 의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세법에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거냐 아니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서 나중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파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4년 단기 임대 또는 4년 단기 민간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이런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되잖아요. 국가가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자동 말소가 되기 전에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비과세 받고 나서 자동 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그 이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단기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5년입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5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데 4년 만에 말소가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전에 양도세 비과세 받은 거 이거 다시 토해내는 것 아닌가 라고 조금 불안해하시는데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자동 말소가 됐다면 자동 말소가 될 때 임대기간 요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죠. 이 두 번째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경우에 실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낭패도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비과세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충족하기 전에 만약에 자진말소하면 결과적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먼저 비과세 받았던 이 거주주택 양도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큰 문제가 안 돼 라고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식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굉장히 좀 겁나실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먼저 비과세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말소한 거니까 이거 충분히 비과세 받은 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기 전에 확인도 해보고 파신 분들은 이제 겁나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하시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저하고 상담하신 분이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먼저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은 다음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자진말소했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그대로 그냥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받았던 것을 토해내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먼저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경우부터 볼 텐데,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사업자라면 이렇게 먼저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은 다음에 남아있는 그 장기 임대주택을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진말소하면 먼저 양도해서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절반 이상 임대, 이 임대 의무 기간은 민특법상 기간입니다. 그래서 단기 민간 임대는 4년이니까 그 4년 중에 절반인 2년이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8년,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인 4년입니다. 물론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10년이죠. 하지만 지금 10년짜리는 자동말소가 되거나 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자진말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기존의 8년짜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인 4년 이상만 임대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자동말소와 마찬가지로 장기 임대주택을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 요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그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보장을 받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법령을 실제 또 여러분이 이런 법령을 눈으로 보셔야 조금 더 안심이 되니까, 제가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일단 법령을 보여드릴게요. 굳이 글씨가 안 보이시면 그냥 제 목소리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법문을 보니까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1항을 적용받았다는 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먼저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 또는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어쩌저쩌고 쭉 되어 있죠. 그 말은 곧 먼저 양도세 비과세 받은 그 거주주택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과세 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임대기간 요건 및 운영기간 요건 산정 특례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라목을 보시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이 긴 글자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 장기임대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그 다음에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감옥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 규정해서 정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등록이 말소가 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제가 네모나게 박스를 쳐놨는데 등록 말소된 날에 그러니까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미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 이게 바로 자진 말소를 말합니다. 다만 이 자진 말소는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같은 법은 미특법을 말합니다. 미특법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절반 이상을 임대했다면 자진 말소한 날에 임대 기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특법 제6조 5항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 이게 바로 자동 말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민특법상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했을 때는 그 등록이 말소가 된 날에 임대 기간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니까 먼저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장기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만 임대하면 뭐 안심하고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또 이 얘기를 무작정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자,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반 이상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하면 큰 문제 없다. 그래서 그 자진 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의 자진 말소를 말합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 우리가 임대 사업자의 유형 중에서 폐지가 되는 것과 유지가 되는 것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폐지가 되는 그러니까 단기 임대나 아니면 장기 임대에서는 매입 임대의 경우에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폐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는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할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외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본다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이와 같은 주택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그 임대기간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그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나에 따라서 5년, 8년, 10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하면 문제가 없다. 이것만 들으시고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인데 절반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해버리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거 다 토해내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 포괄 양도 양수 이 경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시게 되면 과태료는 안 나오지만 이 세제 혜택에서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먼저 거주주택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았다면 반드시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도 당연히 절반 이하로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이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그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단기임대든 장기일반 민간임대든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5년 이상을 임대해야 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하지만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때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신 분들은 8년 이상 임대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신 분들은 장기 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을 임대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비과세 받은 다음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자진 말소해버리면 먼저 혜택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럴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되는 경우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 폐지 대상 임대주택 그러니까 단기 민간 임대거나 아니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라면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만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하면 먼저 혜택받았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안심하시고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라면 이때는 이미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비과세 받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 5년 또는 8년 또는 10년, 그 기간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 전에 충족하기 전에는 팔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시고 조금 더 나간다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 요건 5년, 8년, 10년을 충족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또 공실 기간이 6개월을 지나버리면 이때도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했는데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 영상 참고하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따져보시고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